이게 어떻게 켜야 해요? 이거 요거 위에 살짝만 켤 수 없는 리모컨이 있어요? 네, 판다들 안녕. 이게 잠깐만요. 이게 어떻게 켜지? 태균 씨 이거 어떻게? 아 전원을 먼저. 에? 아 이렇게 아 오. 전체. 이게 사이드 밝기 노란색. 아 판다들 잠깐만요. 내가 조명을 켜줄게요. 제가 지금 상태가 너무 밝은 조명으로 할 수 없는 지금 그거예요. 지금 상태예요. 밝을 수 없는 얼굴 상태입니다. 그냥 요렇게 즐겨보자고요. 판다들 잘 지냈어요? 네, 차 안에 있어요. 방금 스케줄을 끝나고 집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스케줄이 있었어요. 이 조명이 얼굴 안 보이죠? 네, 일부러 안 보이게 했어요. 스케줄이 있었어요. 다이어트 나 한단 말 안 했는데? 다이어트 한다 그랬었나? 다이어트 오늘 그런 게 있었어요. 스케줄 할 게 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조금만 더 밝게?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요. 그러면 기다려봐. 그러면 내가 조명을 좀 바꿔볼게요. 아따 어렵네. 이게 왜 이렇게 어렵게 되겠지? 그러면 센터로 켜주겠어. 기다려봐요. 요거는 안 돼. 그럼 이렇게? 안 돼. 그럴 수 없어. 안 돼. 잠깐만. 위험했어. 잠깐만. 요게 좋아, 요게. 그럼 여기서. 안 돼. 요 느낌, 요건 어때, 요거? 이 정도면 괜찮나? 정도? 그러면 살짝만 요 정도. 요거는 요건 좀 보이지. 앞머리 그냥 없애버리고. 자 아무튼 센터로. 아니야. 이 상태가 난 딱 즐겁게 딱 라이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 밝으면. 내 얼굴 보고 텐션 내려갈 것 같아. 아 라이브 처음이야. Can you say I love you guys? 파키스탄에서 왔어요. 누나 농협은행. 생얼도 하루 이틀 본 거 아닌데. 저 생얼은 아닌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오늘 체육대회 끝나서 자려고. 체육대회 때 너무 귀엽다. 체육대회 저 윤범이 보고 싶었어. 나도 언니 얼굴이 보여야지 텐션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아니요, 전 지금 제 얼굴 카와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밥 아직 안 먹었어요. 배고파. 나 점액추 좀 해줘요.
나 점액추. 아, 너무 헤비하지도 않으면서도, 너무 가볍지도 않으면서도, 살짝, 와, 이거 진짜 오늘 저녁 메뉴로 딱이다 하는 거. 닭볶음, 아, 떡볶이 너무 헤비해. 아, 서브웨이, 김치찌개. 오, 유부초밥, 쌀국수, 설렁탕. 탕탕 후루후루 탕탕 후루루루루루. 아, 닭발은 너무 헤비해. 쌀국수. 샐러드는 너무 가벼워.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걸로 점액추 부탁드릴게요. 아, 샤브샤브는 며칠 전에 먹었어. 그릭 요거트는 너무 가벼워. 나 오늘 좀 까다로워요. 김밥? 김밥은 며칠 전, 아, 어저께 세줄 먹었어요, 세 줄. 갈치조림! 갈치조림 청국장! 와우! 약간 한식 좋아요. 갈치조림. 오, 갈치조림 나쁘지 않은데? 보리비빔밥, 쭈꾸미볶음, 오징어볶음 괜찮다. 오징어볶음 아니면 생선구이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너무 이렇게 점액추 해주니까 너무 좋네. 맨날 우리 판다들이 점액추 해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네. 아, 부대찌개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최근에. 저 요즘 드라마는 이제 눈물의 여왕까지 보고, 요즘에 눈물의 여왕을 아직 안 정했어요. 근데 그 선재 업고띠요? 그 영화가 너무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조금 몰아서 볼까. 저는 연애남매 보고 있습니다. 선재 업고 튀어? 선재 업고 튀어예요? 선재 업고 튀어 아니에요? 선재 업고 튀어, 아, 튀어야. 맞네. 드라마를 좀 아껴뒀다가 은지 드라마 나오면 전 그걸로 다시 한번 드라마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우리 멤버들 나오는 드라마를 잘안 보거든요. 아, 근데 정말 고맙게도 이번 눈물의 여왕은 멤버들 다 거의 다 봐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우리 어버이날이랑 어린이날 때 다들 뭐 했어요? 어버이날 때 집을 못 가가지고 일 때문에. 나비서 찰떡이었어. 오, 고마워요. 오늘 성재 컴백했어요? 아, 몰랐어요. 어머.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TMI, 아까 전에 저뭘 하는데 진짜 당이 너무 떨어져서, 약간 껌 같은 새콤달콤 같은 거를 한 4개 집어먹었습니다.
요즘 꽂힌 음식. 아, 저 군것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스케줄이 힘들었다.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켰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위버스 켰어. 우리 판다들이랑 얘기 좀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 아니 근데 막 그런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체력이 일찍 일어나서, 어제도 일찍 일어나고 오늘도 일찍 일어나서. 제가 지금 이제 친구들이랑 미라클 모닝 아침 8시 반에 일어나서 그거를 한 4개월 동안 한 것 같거든요. 한 3개월 됐나? 근데 제가 최근에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스케줄 있는 거는 인정을 해주는데 없을 때도 제가 좀 몰래 빠졌거든요. 근데 그걸 들킨 거야. 한번 빠질 때마다 5,000원씩 내야 되거든. 그래서 오늘 8시 반에 일어났어. 이거 진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침 8시 반이 미라클 모닝이야? 라고 하는데 미라클 모닝은 일찍 일어나는 게 미라클 모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미라클 모닝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미라클 모닝은 말이죠, 자기만의 건강한 루틴을 만드는 게 미라클 모닝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각자 생활 패턴들이 다 있잖아요. 회사를 진짜 일찍 가는 사람들이 있고 늦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라클 모닝 하겠다고 막 새벽 막 3, 4시에 일어나잖아. 내 패턴이 아닌 거야.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우선 양치를 제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음양탕이라고 물을 마셔요. 건강물. 그 다음에 건강식품을 먹고, 그 공복에 먹는 건강식품을 먹고 이제 스트레칭 10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명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책을 읽습니다. 이게 루틴이에요. 여러분의 루틴은 제가 정해줄게요. 일어나서 이제 윤보미 영상을 본다. 아, 그거보다 완벽한 루틴은 없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최근에는 못해가지고 지금 모인 돈이 다 제 돈을 걸려. 근데 미라클 듣기만은 힘들잖아. 근데 이 루틴을 한 날이랑 안 한 날이랑 기분 상태가 달라. 맨날 막 주변에서 명상해야 된다, 명상해야 된다, 그 뜻을 몰랐는데 진짜 명상 딱 할 때 한번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지나간 것들을 되게 그 아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됐었나 하면서 걱정이 되게 많아요. 없으면서도 있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걱정들. 그런 걸 한 번 더 정리하고. 중국어 몇 마디 할 줄 알아요? 따자오 워스 보미 버메이. 10년 친구 가능해? 난 가능한데 넌 가능하니? 난 가능, 너 가능? 이제 집 가면 밥부터 먹을 거예요. 아, 배고파. 머리가 지금 산발이네. 어머어머, 머리가 산발이야 지금? 머리가 지금? 머리가 막 지금 어? 세발낙지야. 팬송? 잠깐 우리 팬송이 잠깐만 팬송.
팬송 내 파트가 어디였지?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잠깐만 지금 내가 오늘 뇌를 너무 많이 쓰고 왔어. 아 잠깐만 태균씨 혹시 저희 팬송 아 최근 팬송 기억 에? 기억그? 저 한 번만 네, 감사합니다. 아, 배고파. 윽. 윽, 배고파. 했니? 보면 소리 조금만 키워 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아! 기억났다! 모르겠게 닮아온 아 이거 남자 파트구나? 모르겠어 널 만나기 전에 이 모습은 이제 떠오르지 않아 나 지금 배고파서 이게 내 뇌도 잘 안 돌아가고 피곤해서 내, 이게 오늘 그 그래서 그래. 우리 함께 지나온 날 줄리에 그 짜증한 기억이 자리 잡아서 아 노래 끊으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노래 끊어줄 수 있어요 노래 끊으래 아 잠깐만 우리 판다들 나 서운해? 우리 판다들이 더 서운하겠다 그치? 그냥 그만하자 개그 욕심 좀 줄여달라고요? 난 개그 욕심 없는데 그냥 내가 개그인건데 근데 이게 개그 욕심 그러니까 개그 욕심을 내진 않는데 내가 개그인건 어쩔 수 없어 이게 그러니까 막 이게 나야 어떡해 과제 끝나고 와서 수고했어. 보원 안녕. 그렇게 태우는 안 좋은데. 왜? 왜 부르니 깡깡아? 깡깡이 왜? 아니 오늘 단체 스케줄은 아니었습니다 프리니 안녕 예진이 안녕
You don't wanna be my heart. You don't wanna be my life. 아, 그렇지. 배고파서 지금 목소리도 안 나와. 위험하게 날린다. 굿모닝 베이비 진짜 높은 거 알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 높더라고. 러블리 데이. 왜 언제부터 네가 좋은지 난 잘 몰라 몰라 대체 왜 굿모닝 베이비 굿모닝 너와 아침을 함께 여는 내 거야 부끄부끄 무조건 내 거야 부끄부끄부 나는 일어나서 잘 때까지 난 너만 생각해 나나나나 부끄부끄부끄 나나나나나나 샷볼 나나나나나나나 내 거야 예예예 내 사랑은 you 너만 보면 자꾸 떨려와 내 전부는 you 내 눈엔 너밖에 안 보여 내 사랑은 you I just swallow 조금씩 더 천천히 내 사랑에 빠질래 어 조인이 이거 그대는 내 크리스탈 배고파서 나 지금 힘이 안 나 목소리 지금 난 네가 필요해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난 널 부르고 싶어 다같이! 넌 항상 내 맘속에 변치 말고 그 자리에 딱 거기 있어주면 돼 이런 기분 바로 지금 고마워 난 눈에 주었던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언니 저 중간고사 52점 맞았어요 오 괜찮아 그래도 반 이상 맞췄네 중간고사 지금 시험 기간이구나 아이구야 우리 판다들 노력한 만큼 정말 좋은 만큼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즐겨요. 즐길 수 없지.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하게만, 건강하면 됐지 뭐. 건강이 최고 알지?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 그니까 노력한 만큼 나오면 큰일인데, 그니까 딱 한 만큼 나오는데 어떡하지? 봄이 나 지금 지하철인데 마이마이 응원법 외쳤다. 거짓말. 정말이면 정말 감동. 우리 학생 판다들 시험 잘 봐요. 진짜 내가 오늘 내 영상 봤죠? 오늘 내 기운 가져가. 나는 오늘 판다들에게 기운을 다 줄게. 잠시 나는 오늘은 우리 판다들의 기운을 다 주고 난 잠시 기운을 기운이 없을게. 체육대회 화이팅! 중3인데 언니 라이브 봐서 고마워. 우리 직장인 판다도 위로해줘. 와 진짜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진짜 우리 판다도 너무 수고했어. 오늘 또 일하러 아침부터 너무 고생해서 나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하루종일 앉아서 서서 고생했을 텐데 진심으로 너무 고생했어요. 후딱 빨리 집 가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재밌는 거 보면서 좀 힐링 좀 해요. 아마 우리 판다들 직장 판다들이 더 많을 거야 아마. 그쵸? 우리 또 우리 판다들이랑 또 나이를 함께 먹어가니까. 언니 저 백수예요. 괜찮아요. 제 주변에 일 쉬고 있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 쉴 때 오히려 너무 불안해하는 것보다는 아 지금 나를 좀 돌아보고 좀 쉬어가야 되는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냥 마음껏 우선 즐겨. 우선 쉬어봐. 그러면 점점 알아서 타이밍 맞게 일이 또 찾아올 거예요. 아, 우선 쉬고 있어. 어, 진짜. 그래도 계속 이제 뭔가 편하려고 노력하고 나를 돌아보려고 하고 아 이건 나한테 주어진 시라는 의미구나 생각하고 쉬다 보면 알아서 걱정하지 않아도 일이 생길 거예요. 맞아요. 이 옷 정말 오래 입어. 그냥 이거 나 쇼핑몰에서 샀는데 진짜 여름 때마다 이 옷만 입는 것 같아. 약간 그 제 유튜브에 애정템 할 때 이 옷이랑 이런 거 정말 추천할 때 이 옷을 추천해줘야겠어. 12주년 저 이제 곧 집에 도착할 것 같은데 그쵸? 20분 유빈아 힘내. 나 집 가는 중.
요즘 하는 운동, 제가 원래 나는 원래 복싱을 했었는데, 잠시 쉬고 테니스를 시작했어요. 근데 딱 한 번 받아. 나 남자. 이게 끊겼나? 아, 잠깐 급하게 통화를 좀 해야 돼서 통화 좀 했습니다. 시켜야 돼요, 판다들. 그래서 나는 이제 꺼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판다들 오랜만에 리버스에서 얘기할 수 있어서 재밌었어요. 제주 여행지 추천해달라고요? 제주 보말 칼국수가 진짜 맛있었어, 나는. 자주 올게. 안녕. 끊기 전에 했던 말 마저 해주고 가요. 끊기 전에 했던 말 내가 무슨 말 했지? 아, 남주한테 전화 와서 전화를 받았어. 그래서 끊긴 거야. 남주한테 전화 와서 남주 전화 받느라고 잠깐 끊긴 거였어. 아무튼. 안녕 판다들, 밥 잘 챙겨 먹고. 요즘 온도차가 심해가지고, 그리고 비 왔었어가지고 감기 걸리기 딱 좋더라고. 그래서 옷 잘 챙겨 입고. 다들 오늘 너무 수고했고 잘 자.